그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뭐 돈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도 많고 옳은 판단을 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부자처럼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게 사실은 옳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 책에서 이제 부자를 따라서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부자를 따라서 투자하는 게 좋죠. 근데 그 책에 그 소제목을 하나 보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제가 흥미를 끌려고 그렇게 쓴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부자의 행동을 따라하는 건 중요한데, 그 겉모습만 보고 따라하는 게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쓴 겁니다. 그 원리와 취지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유대인들이 옛날에 안식일이라고 하죠. 그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쉬어라. 근데 그거 갖다 이제 그 말만 가지고 따라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안식일날 뭐숨 쉬어도 안 되는 건가? 물도 마시면 안 되는 건가? 밖에 나가도 안 되는 건가? 이게 다 일이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원리가 아니고 이제 그 문구에만 집착하게 된 거죠. 부자 친구가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요. 나는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내가 3배 났어. 한 1,000만 원 넣는데, 3배 됐어. 근데 그거 갖다가 또 옆에 있는 친구가 들으면, 특히 이제 부자가 그러니까, 저 친구 따라오면 되나 보다. 그렇죠. 나도 한번 나도 해볼까? 한번. 근데 부자한테 1,000만 원은요, 아무것도 아닌 돈일 수도 있어요. 부자는요, 원래 포트폴리오가 다채로워요.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물론 그들도 부자는 몸살인다고, 그큰 비중의 자산은요, 잘 잃지 않는 그런 투자처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그 일부를 가지고, 부자는 또 호기심도 많고, 남의 말잘안 믿거든요. 자기 돈을 소액 넣어놓고, 이 자산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잃어두고 상관없는 돈이에요. 비율이 포트폴리오 비중으로 보면 1%밖에 안 되고, 0.1%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럼 나도 1억밖에 없는 친구가 10%, 1,000만 원 투자하면은, 굉장히 신경 쓰이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면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암호화폐가 얼마나 가격 등락이 심한 그렇죠. 자산이에요. 그리고 뭐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이게 뭐 24시간 시장이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잔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피폐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투자라는 게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넣어놓고 잊어버린 거는요, 나중에 보면 까먹고 있었는데 보니까 수익이 막500% 났어요.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들어가 있는 돈은 1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0% 수익이 남았지만 뭐 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별거 없고 나한테 인생에 별로 큰 도움 안 돼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게 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자를 따라하면 안 된다 이런 그 역설적인 제목을 넣은 것은 부자가 되는 원리를 살피고 그걸 따라하라는 거지. 그냥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서 휩쓸리지 마라. 그래서 그런 제목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안해동 하지 마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투자 보통 하면은 이제 뭐 유명한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뭐 특히 뭐 증권 계신 분들 다 장기 투자해야 된다. 장기 투자하는 게 답이다. 뭐 이렇게 메시지 많이 주셔가지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이 학습이 됐어요. 아 이제 나도 장기 투자하고 싶다. 근데 사실은 잘 되진 않죠. 사람들이 좀 장기 투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나 뭐 진실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장기 투자가 말만 쉽지. 저도 사실은 투자에 성공하는 방법은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 이거 외에는 저는 딱히 없어요. 너무 쉬운 얘기죠. 장기 투자가 쉬운 얘기인데 이게 실천하기는 무지무지 힘들어요. 장기 투자가 왜 힘드냐면요. 장기 투자는 그냥 마음을 굳세게 먹으면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놔야지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환경을 제가 그 하나 얘기하면요. 대출이 없어야 돼요. 내가 장기 투자한다고 하면서 대출을 껴가지고 투자하면요. 그거는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 이 사람은 단기로 어떻게, 뭔가 기대하는구나.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출 이자를 갚으면서 그 기회비용을 날리면서, 그렇죠.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그걸 따라갈 만한 투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 여윳돈으로 투자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다 무슨 얘기냐면 장기 투자할 환경을 만들어 놔야지 장기 투자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장기 투자에서 장기라는 거는 얼마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뭐 사람마다 전문가마다도 말이 달라요. 네.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막 5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투자해서 내 목적을 이룰 때까지. 오, 내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럼 이거 뭐 승률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 뭐 또 제 얘기를 또 하게 되는 저는 어떤 그 확신이 있어서 투자하면요. 네. 이게 수익이 날 때까지 적어도 손실을 보는 상태에서는 그 돈을 회수하진 않습니다. 이런 게 이제 자기 목표만큼 저는 또 어떤 그 자산에 따라 다르긴 한데 목표 수익률을 이렇게 잡아놓거든요. 네. 좀 기대 수익률이 큰 자산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그 제가 목표에는 수익률을 적어놨다가 고게 되면 뭐 그때 상황이 뭐 올라가고 있든 내려가고 있든 관계없이 저는 무조건 회수를 하고 그런 전략을 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는 자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그게 뭐 예를 들어서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20년이 될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뭐 그게 뭐 1개월이 됐든 뭐 설령 일주일이 됐든 뭐 세 달이 됐든 간에 그 장기 투자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장기 투자랑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음이 편한 투자 전략.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어쨌거나 이게 장기 투자하기 쉽진 않잖아요. 내 마음이 편하려면은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이것도 이제 심리랑 관련이 있죠. 네. 장기 투자할 수 있다. 네.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놔야 된다. 마음이 편해야 된다. 이 마음이 편한 거는요, 사람마다 달라요. 네. 저는 50대지만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제가 이쪽에서 그쵸. 이 일을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보통 이 투자 지식이 높을수록, 투자 IQ가 높을수록 좀 공격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그게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뭐 조금만 버티면은 장기로 가면은 다 되돌아오고 수익률은 더 높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채권처럼 이게 좀 수익률이 좀 작고 투자처에 좀 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요 마음이 불편해요. 좀 그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해요. 내 돈이 놀고 있네 이런 생각을 근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주식형 또는 저는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천연자원 금에도 좀 투자라고 그러는데 이런데 기복이 심하고 좀 리스크 큰 기대 수익률은 크지만 이런 자산에 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쪽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아무튼 마음이 편해야지 장기로 투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야지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꽤 이제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뭐 세금 절세부터 시작해서 뭐 노후 연금에 대한 다양한 해주셨는데 이 다 들으신 분들 그럼 결국 최고의 노후 대비 투자 전략은 대체 무엇이냐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식상한 얘기를 드릴게요. 재테크는 50부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 단계도 있어요. 저는 아직도 50이지만 뭐 굉장히 리스크 큰 투자를 즐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게 막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젊었을 때는 사실은 자본이 크진 않거든요. 젊을 때부터 많이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젊을 때는 소득은 계속 앞으로 늘어날 거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시간도 많이 남았고 그래서 이때는 적립식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자본도 작고 그다음에 아직도 기다릴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수익률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수익률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작은 규모로 크게 늘려놔야지 50이 돼서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퇴가 가까워지면 지금 제가 이제 재테크는 50부터라고 한 그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는 정해졌다 이렇게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인출을 할 것인가 지금 이제 한 시간 나눈 얘기가 다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전략을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여기에 제가 좀 덧붙인다고 하면요. 내가 뭐 80까지 살겠어 뭐 이런 얘기 하신다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80 이상 사신다고 하면요. 또 이게 80 이상 되면 뭐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슨 돈이 들겠어. 그때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 이런 얘기 하시는데 또 그때 약값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병원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젊었을 때 생각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젊었을 때는 자꾸만 그거 갖다가 생각하기 싫어하고 부정하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 인식을 잘해야 된다. 이런 그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네.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만 보면은 병원비가 별로 안 든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맨날 미국 얘기하잖아요. 네. 미국은 뭐 아프면 뭐 병원도 못 간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비정상일 수가 있어요. 병원에 갔을 때 거의 약값이 안 들고 그렇죠. 병원비가 안 드는 게 네. 이게 굉장히 특수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실제로 뭐 아까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네. 국민건강보험은 제가 볼 땐 더 심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네. 이제 이건복 대표님께서 네. 연세가 드셨을 때 그럼 지금과 똑같은 국민건강보험 환경일 것이냐 그것도 대비로는 네. 이런 게 현명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때가 됐을 때 그때 네. 환경이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뻔한 얘기죠. 네. 뻔한 얘기인데 이 뻔한 얘기를 지키지 못해서 다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의료비용 이런 것도 네. 좀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도 중요해요. 일. 예. 뭐. 근데 일을 할 때는요, 제가 일본 사례도 이렇게 연구해보고 그러면, 네. 좀 내려놓는 게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나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뭐, 내가 이런 일을까지 해야 되냐, 뭐 이런 네. 게 아니고요.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네. 같은 동양권 국가인데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오, 네. 예. 우리는, 내가 나이 들었는데 내가, 내 나이에 이런 일을 해야 그쵸. 되냐, 이런 생각이 네. 일본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네. 유교 사상이 조금 우리보다 좀 희박하대요. 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일본에 계신 네.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좀 적더라도 네. 그때 이제 젊었을 때 정도에서 돌아간대요. 20대 그때에서. 근데 그렇지만 일본도 지금 예전과 달리 이제 연금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연금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랬던 네. 민족이었는데 그래서 한 달에 내가 그래도 일을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벌면은 연금하고 붙여서 그래서 사는 데 지장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방식이 바뀌었고 그런 뭐랄까 아주 그 약간 뭐 단순 반복 그리고 아주 뭐 조금 소득이 적은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소득이 생겨서 어느 정도 노후소득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노인이 되면은 일에서 생기는 가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사회에서 필요 없구나 나는 이제 무용한 인력이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 아직은 그래도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즐겁게 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지금 노후 대비 최고의 투자 전략 이렇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너무 당연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 투자 비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자꾸만. 그렇죠. 예. 예. 저는 투자에 그 유명하신 고수들도 많이 만나봐요. 네네. 저도 뭐 네. 전문가라고 하면 전문가고. 근데 그분들한테 여쭤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여기서 뭐 이렇게 TV에 나와서 뭐 투자의 비법이 이렇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사람의 예측이라는 거는요, 틀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그게 높은 확률로 맞을 만한 것이라고 하면요, 남들한테 얘기도 안 해요. 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예측이 맞을 거면은 큰 자본을 벌었을 것이고, 네. 구차하게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자기 돈으로 굴리면서, 수익을 많이 내면서 그냥 혼자서 좋아하시면서 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투자의 비법을 자꾸만 찾는 것보다는요, 원칙과 그 계산 이런 것에 기반한 어떤 그 자산 관리를 하시길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요, 뭐 제가 모르겠어요. 큰 부자는 또 하늘에서 내린다고 하잖아요. 뭐 제가 볼 때도 지금 그런 측면이 있어요. 뭐 크게 부자가 되신 뭐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기업인들이 물론 그분들이 굉장히 노력하셨고 보면 굉장히 배울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한 사람 중에도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운도 작용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그 원칙과 계산에 기반한 이런 그 삶을 사시면요. 네. 중간은 갑니다. 노후를 뭐 걱정하고 노후에 네. 비참하고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회사 몸담고 계신 회사에서도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저 어떤 것들을 거기서는 다루고 있나요? 네, 홍보해도 되는 거죠. 네네. 제가 트러스턴 자산운용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트러스턴 TV, 트러스턴 TV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이런저런 명사분들 네. 그리고 저희들이 도움이 될 만한 그 해외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네. 노후 투자, 네. 자산 관리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 외에도 트러스턴 자산운용의 홈페이지, 그다음에 네. 제가 이제 속한 트러스턴 자산운용의 연금 포럼 이런 이제 블로그 이런 것들도 제가 운영하고 글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들어와서 영상도 보시고 그다음에 네. 그 콘텐츠 글도 보시고 이러면 그 앞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많은 그 정보를 얻고 자산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